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을 이제 부대찌개 먹고 싶었어요. 네, 오늘 김밥 나라에서 부대찌개 세 개랑 그다음에 참치 돌솥 비빔밥이랑 이제 계란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밥도둑. 예,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게 참치 돌솥 비빔밥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은 비비지 않고 바로 먹어볼까? 이렇게? 비벼야 돼, 이거는. 네. 김이 폰 3개로처럼 보여요. 아, 진짜요? 아, 잠시만요. 네, 일단 이거 좀 비비다가 이게 엄청 뜨거워요. 천천히 좀 먹을게요. 아, 김 휴대폰 같아요. 빨리 먹어 치워야겠네요. 지금 비행기 소리가 좀 클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비비기 힘들다. 뜨거울까봐 이게 잘 못 잡네. 이렇게 먹어보자. 아, 잘 먹겠습니다. 일단 김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주고. 와, 진짜 맛있네요. 근데 라면 살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전 몰라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라면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대찌개 하면 라면 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진짜 두 번 다시 못 먹을 것 같은데 여기 부대찌개. 라면살 있네요. 예, 네. 담명살이랑 같이. 아, 뜨거. 미안해요. 굉장히 뜨겁다. 좀 식었다 먹어야 될 걸 그랬네. 자리 좀 옮길게요. 아, 다이어트 중이세요?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운 게 땡기세요? 아니면 느끼한 게 땡기세요? 매운 거 아니면 느끼한 게? 그게 다이어트에 어떤 게 제일 괴로워요? 매운 거 중에, 느끼한 거 중에. 아, 뜨거워가지고. 아, 짠맛이요? 둘 다. 저는 매운 거. 매운 거, 막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매운 거. 매운 거. 국물 같은 거. 그게 제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얼큰하고 맛있어요. 근데 좀 뜨거워서 좀 천천히 먹을게요. 입천장이 아야 하니까 천천히 먹을게요. 네. 왜 이렇게 뜨거워? 하나도 안 짜요. 네. 공깃밥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조합이 좋네요. 와. 떡깨님 어떤 음식이 가장 좋아하냐고요? 저는 해물이요. 네, 킹크랩이요. 제일 비싼 거. 인사를 안 받았다 삐져버리면 삐돌이세요? 미안. 아니고 인사를 안 받았다 삐져요. 이거 먹방 끝나고 제가 다 인사드릴게요. 내가 다들 반갑습니다. 한 번씩 인사드리기에는 내 하소성이 좀 약한가? 왜 이렇게 뜨겁지? 하소성이 좀 약한가? 이거 너무 예뻤니?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예.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밥은 더 있어요. 네. 가운데 건덜 뜨겁네요. 아. 근데 이렇게 떠먹는 것보다는 부대찌개는 밥 말아 먹는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말아서. 네.
원래 김밥을 사 먹을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김밥 제일 맛있어요? 어디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다 해서 한 4만 원 나왔을 것 같아요. 김가네께 제일 맛있어. 부대찌개는 제일 맛있는 데가 널브 부대찌개인가? 킹콩? 부대찌개 종류도 엄청 많아가지고 맞죠? 아, 킹콩 김선생이요? 아, 속이 너무 개운해요. 덩키님은 더운 날씨가 좋으세요? 추운 날씨가 좋냐고요? 근데 날씨 많이 풀렸지 않았어요? 지금 춥진 않던데, 그렇게.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 아니더라고요. 부대찌개 싸게 먹는 법은 부대찌개 라면을 사가지고 수프를 타가지고 햄이랑 사면 금방 만들어지죠. 네. 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천천히 먹을게요. 네. 천천히 먹을게요. 불닭 중에 제일 뭐가 맛있냐고요? 해뿔닭이요. 해뿔닭이요. 아, 감기 걸린 게 아니고,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뜨거운 거 먹으니까 콧물 나네요. 네. 와, 덥다. 이렇게 먹으니까.
비빔밥 받아, 아, 비빔밥 보여달라고요? 아침이라 시청자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시청자 많은 날이 있었나요? 저 이래봬도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학고입니다, 여러분들. 예? 학고예요. 네. 다 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밥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막 시청자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프리카에서는? 저는 항상 학고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항상 그 자리였어요. 네. 그래도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와따 떤게 시청자 겁나게 많아 분해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뭐 어쩔 수 없고. 아 이거는 큰 그릇으로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돼지 맛도그 네이버에 샀어요. 네이버에서. 네. 으아 돼지 이걸 다 처먹냐고요? 와 진짜 맛있네. 이거만 먹고 밥을 말아서 먹죠. 돈꼬치를 하면 맛있어요. 네. 사실은 먹방 여러분들 불과 4시간 전에 국밥 먹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아 뭐 제 자랑 아닌데 친구랑 한잔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국밥 한 그릇 하다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또 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해장제네요. 네. 잠깐만요. 지치기 나올 것 같아. 와, 저 이거 여러분들 부대찌개 하면 이거 햄 제일 맛있는 거 알죠?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햄 중에. 로라는 한 개 먹었습니다. 이거 찌꺼기 좀 남길게요 여러분들. 네. 라면 먹을 때도 저는 마지막 국물 부분은 아예 안 먹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제일 맛있는 건데 이상하게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막 그러더라고 가끔. 마지막 부분을 먹으면 다 먹는 거랑 아니면 이걸 남긴 거랑 좀 다르자 느낌이. 이거 남기면 아 이 정도 남기면 덜 찍었지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그래가지고 가끔 남겨요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한 숟가락은 진짜 막 1kg가 찔 때가 있어요. 그거 조심. 아 감기 걸린 거죠 모르겠네. 이거 밥을 말죠. 예, 일단 말죠 그냥 한 개씩 말해서 먹죠. 소리가 뭐지? 에이.
헤이, 야! 아, 코소리, 잠시만요. 혹시... 근데 이거 한 입에 넣은 사람 있어요, 혹시? 공깃밥? 아, 궁금하네, 이거. 이거 안 넣어지겠죠, 이거? 아, 안 되겠다. 아, 도전을 하면 안 되게, 이런 것도. 네. 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밥이 너무 많은, 햇반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밥이 좀 많네요. 두개 말자 한 번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뚝배기 맛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맛있게 먹는 법. 일단 하나 딱밥 말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뜨거우면 안 되는데. 김이랑 김치 딱 이러면 됩니다. 뜨겁지 않겠지? 와. 아, 잠깐만, 뜨거워서. 뚝배기가 진짜 이게 열기가 세네요. 뚝배기가. 네. 아, 우리 혜진님, 아, 많은 고맙습니다. 많은 홍 고맙습니다. 아, 독감 조심하세요. 미세먼지가 요새는 마스크 써야 된대요. 뜨거우니까 입부분 더 해가지고. 김밥천국이랑 김밥나라가 뭔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던데, 이름 차이가 좀. 여기는 김밥천국이 배달이 없더라고요. 배달 되나요, 원래? 여러분들, 그 천국이? 배달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김밥 천국이랑 김밥 나라 두 군데 배달 된데 있어요. 한 군데밖에 안 되지 않아요? 아, 둘 다 돼요? 와, 둘 다 되면 신기하다. 저도 뜨거운 거 잘 못 먹어요. 그리고 그 네. 와, 왜 뭐가 김치가 좀 맵네요. 아니, 두이민이 안 2,000원 고맙습니다. 둘 다 배달 안 해줘요? 여기는 24시간 김밥 나라고요. 24시간 중급집도 있어요. 근데 중식보다는 김밥 나라가 맛있어요. 여기는. 예, 김밥 나라가 맛있어요. 내 휴대폰이 뭐예요? 제 휴대폰 어디? 여기 있는데. 휴대폰. 이거랑 헷갈려요? 놔두면. 이렇게. 아, 미안해 여러분들.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네. 먹방 중에 코 한번 풀면 좀 비 떨어져 보니까. 와, 팔에 뭐 이렇게 막 묻었대? 와. 와, 뭐고? 뭐지? 와. 와. 와, 그럼. 와. 최고네요. 네.
살 오지게 쪘다고요? 미안해요. 살 뺄게요. 그런 것까지 사과해야겠죠? 예전에 택배 상하차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뚝배기에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아, 이제 택배 상하차를 했었는데 뚝배기에 밥을 많이 먹었어요. 부대찌개가 아 건더기에 많다 보니 국물이 흡수되구나 빨리. 네. 아 지금 택배 상하차 안 해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가 안 떼지는 거? 그럼 같이 먹어야죠, 같이. 1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기염이 있네. 아, 덥다. 와, 왜 이렇게 덥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시작했냐고요? 먼저 아프리카 먹방 했었어요. 아프리카 먹방 하다가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아프리카 했다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기 힘들어가지고 유튜브로 좀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 투자를 잘했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긴 시간보다 좀 짧은 시간에 단기간으로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직업이 뭐냐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BJ랑. 아니 근데 내 이름을 그렇게 잘 알지? 내가 이름을 좀 많이 알려줬나? 소리가 많이 리얼사운드 찍으면 근데 아 진짜 근데 여러분들 리얼사운드 찍을 때 있잖아요 진짜 밖에 혼자서 안에서 찍고 나머지 다 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막 코 고는 소리가 들려야 했는데 솔직히 현재 먹방 제가 먹고 있을 때는 먹방 할 때는 코 고는 소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명은 또 자고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리얼 사운드만큼은 소리 때문에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뭐 리얼 사운드 코 고는 소리 들려요 그런 게 아니라 비행기 소리나 여러 가지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치 먹다가 살이 걸려가지고 고춧가루 살이 쪽에 걸려가지고 와 와 놀랬다 와 여기 산무지구 맞아요 네. 소리 지금 미안해요. 밖에서 군사 소리와 비행기 소리가 너무 코 소리. 디저트는 소리 때문에 못 먹겠네요. 와. 소리 너무 커요. 예. 네. 와.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네.
아 여러분들 소리 때문에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틀을 아 미안해요. 와 스프라이트 와우. 아 소리 때문에 미안해요 여러분들. 비행기 소리와 공사 소리 코 소리 지금 세 가지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아침 먹방을 좀 빨리 찍든지 할게요. 네 비행기 소리가 거의 낮에부터 나더라고. 이게 지금 시간 한 9시부터 나더라. 그래가지고 10시 아니 9시는 아니고 한 10시부터 그렇게 나더라고 소리가. 그러니까 좀 요새 소리에 많이 민감하더라고 저 유튜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소리 많이 신경 쓸게요. 네, 그리고 어쩌면 저도 이사를 가고 싶지만 어쩌면 좀 이사가 힘들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 가게 된다면 방을 따로 진짜 그 스튜디오 방을 따로 이렇게 잡아서 할게요. 여기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한 공간에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방을 하나 따로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